안녕하세요, 백타한입니다.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6월이 됐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고요.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지금 점심 먹고 막 올라왔고요. 지금 1시 반이고요. 31도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더울 시간이죠. 1시에서 2시까지. 그래도 밥을 먹고 바로 올라왔고요. 체감 온도는 만 40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그때 이후로 만장 정도 더 쌌고요. 이 정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날도 덥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는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배밭에 한 열흘 만에 지금 방제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녁에 저녁 방제를 오랜만에 뭐큰 차이는 없어요. 저녁 방제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촬영하기 전에 5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봉지 싼 곳으로 한번 가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날 여기서 뭐 옛날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뭐 옛날에는 철심을 자석에 끼우고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던 곳인데 이렇게 봉지가 이제 빵빵하게 벌써 차고 있습니다. 처음 봉지 작업한 곳이고요. 그때 뭐 100장 싸고 몇분 걸렸다 지금 그 장소고요. 지금 시간이 7시 23분이고요. 대낮처럼 네 환하죠. 지금 해가 지고 있길래 원래 해가 저 능선으로 넘어가고 한 30분 정도 더 이제 일할 수 있고요. 8시가 좀 넘으면 좀 깜깜해져서 일을 못 하는데 오늘은 지금 야간 방제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물쇠를 비밀번호 나오면 안 되지. 네, 풀었고요. 오늘 할 약을 오늘은 얘하고 보자 뭐였지 하나가. 잠시만요. 이게 오늘 방제할 약두 개고요. 자, 마스크랑 마스크하고 우비 꺼내고 잠그겠습니다. 기계를 가지러 가야겠습니다. 놓고 SS기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게 야간 방제할 때는요, 이 라이트가 있긴 있는데 이 뒤에 약이 잘 나갔는지 보려면 이 헤드랜턴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등산이 취미였어 가지고 헤드랜턴 예전에 사놓은 거를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시 50분이고요. 네, 방제를 곧 시작하려고요. 야간 방제할 때는요, 네, 밝은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방제를 다 하고 나서 영상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방제 한 차를 마쳤고요. 네, 8시가 되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방제 한 차를 마쳤고요. 이 헤드랜턴이 없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자체 등도 있지만 헤드랜턴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물 채울 때 이런 물 양을 본다든지 뒤쪽에서 뭐이 방제가 잘 나가는지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착용을 하시고, 야간 방제는 특히나 조심하셔서 해야 합니다. 좀 밭이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방제를 다 마무리 짓고 한마디 하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야간 방제를 마쳤고요. 그 야간 방제가 제가 해보니까 좀 균일하게 약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주간 방제하면 새벽에 이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흘러내리는 좀 기분인데 야간 방제를 하면 이렇게 약재들이 안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더 균일하게 주간보다 더 작은 방울로 맺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따지면 야간 방제가 훨씬 약이 잘 묻는 것 같아요. 주간에 하면 이 흘러내림이 더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간에 하고 나서 약이 정도면 잘 맞았다고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때보다도 훨씬 작은 방울로 균일하게 그 속도나 그 RPM이 다 똑같았거든요. 네. 이게 뒷면이거든요. 초점도 안 맞고. 네. 균일하게 더 방울방울 맺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야간 방제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게 저도 오늘 6시 새벽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9시 반이 좀 넘었을 방제가 끝나고 9시 반이에요. 그러면 거의 16시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요. 저도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급하게 방제를 하지 않을 거면 내일 새벽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냥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리를 좀 했지만 야간 방제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야간 방제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약이 좀더잘 묻는 건데 이렇게 제가 불을 꺼볼게요.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요. 시골에선 함부로 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16시간을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안전이 제일입니다. 지금 하늘이 별이 엄청 많은데요.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긴 한데 그게 있으면 제가 한번 여기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별이 정말 눈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땐 지금 쏟아질 정도로 오늘 달도 없어요. 아까 초승달이라고 해야 하나? 초생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게 잠깐 떴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아까 7시 8시 되기 전에 살짝 떴다가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칠흑같은 어둠인데 지금 별이 정말 쏟아집니다. 진짜 이상 팩터 한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불빛 보이는 게 저희 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